이번 시간은 저기 146페이지에 페이지 146페이지 자 보가 나옵니다. 보호적인 측면. 자, 보의 종류는 형광보, 뭐 판보 이런 것이 있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형광보입니다. 그래서 형광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게. 형광보 또는 단일보라고도 합니다. 단일보. 자, 형광보는 말 그대로 형광을 보러 활용한 겁니다. 보통 H 형광이나 I 형광을 직접 보러 쓴 거예요. H 형광이나 이런 I 형광을 보로 사용한 겁니다. 보로 사용한 거 이것이 형광보 단일보입니다. 그러면 이때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형광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프렌지라 칭하고 수직재를 웨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된 강제가 길이가 쭉 길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갑니다. 그러면 이 프렌지 부분,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우리가 프렌지라고 해요. 프렌지. 이것을 프렌지라고 하고요. 이두 개를 프렌지라 합니다. 근데 이 프렌지는 얘가 힘 모멘트를 부담합니다. 얘가 힘 모멘트 부담한다는 건 저항한다는 겁니다. 힘 모멘트를 부담을 합니다. 자, 수평 부재가 위에 사람이 하중을 작용하니까 휘어지죠. 휘는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처집니다. 맞죠? 안 치울 수가 없잖아요. 빨랫줄이 빨래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받죠? 휘어지죠? 힘에 대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걸 저항하는 것이 프렌즈입니다. 프렌즈. 자, 그리고 이때 수직 부재를 뭐라고 하는가? 이 수직재를 뭐라 했어요? 웨브. 수직재를 웨버라고 합니다. 웨버. 웨버가 전단력 부담을 합니다, 얘가. 자, 전단력은 그 부재를 절단하려고 하는 힘이 전단, 가위 생각하면 돼. 종이로 가위로 절단을 하죠? 그럼 전단력이, 종이가 전단력에 많이 견디면 어떻게? 종이가 안 잘려야 되겠죠? 맞아? 그런데 종이는 전단력이 적기 때문에 가위로 자르면 어떻게? 절단이 됩니다. 그러면 전단력이 크면요. 자, 가위 두 날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종이가 전단력이 커서 가위 전단력이 크게 작용되면 종이가 약하게 절단되죠. 그런데 가위가 벌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머리카락을 자르는 미용 가위들은 두 개의 날이 딱 붙어있죠. 근데 엿장수 가위로 머리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절단되는 게 아니고 뽑겠죠. 둘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면 모르면 전단력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있으면 제가 기둥이고 보가 있으면 어디가 아픕니까? 어깨가 아프죠. 그 힘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두개 힘이.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거죠. 이 기둥이고요. 기둥인데 수평부재가 이게 보가 있어요. 그러면 기둥은 밑에서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면 위에서 누르면 응력이 생기니까 저항하려고 하고 여기 하중에 막 작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전단력은 클 수밖에 기둥? 가까이가 전단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테스트를 또 한번 해드릴게요. 전단력 테스트.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제 손이 기둥입니다. 여기 하중이 작용되면 어디가 절단되는가 보십시오. 기둥 가까이죠. 그럼 여기 전단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상 글씨가 제가 잘 쓰는 글씨가 아닙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못 썼었습니다. 엄청 못, 열심히 노력했는 게 이게 내가 봐도 글씨가 엉망진창이었는데 안 되더라고. 글씨가 잘안 되더라고. 이게 천성인가 봅니다. 초반에 잘 써야지 글씨가 잘 써지는데, 맞죠? 성격이 급하다니까 빨리 쓰다 보니까 저는 선생님 손 놓으면 같이 놓아야 돼. 글씨 분필 놓기 전에 저 뒤에 자주 쓰는 조사 생각해서 같이 써버리고 딱 먼저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제에 갔는데 너무 못 썼다고 막 난리 나가지고 열받아 숙제를 안 해가서 그 벌을 많이 썼습니다. 4학년 때 이렇게 노트를 숙제 안 했다 노트 올려가지고 이렇게 벌써 와 전단력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엄청 아프다. 그래가 선생님 안볼때 어떻게 요래잖아요. 아 그래 자꾸 내린다고. 근데 그 다음부터 아 욕을 생각했으면 여기 딱 받치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나무로 그걸 만들어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안 했습니다. 다행히 안 했길 다행이지. 땀을 많이 흘린다고 웃옷을 벗으라까지 와 큰일 날 뻔해서 들키보네. 우도 안에 당 넣어가지고 만들어 갔었거든요. 내가 이거 강의하려고 했는가 봅니다. 그때부터 이미 전단력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려보십네. 그러면 이 전단력이 작용이 되면 이두 개의 이게 뒤틀림이 혹시나 작용되면 얘가 굴절이 되는 게 자굴이 생길 수 이겁니다. 얘가 자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뭐를 대주는가 하면 여기에다가 대어주는 판이 이게 스티프너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스티프너 나오죠. 밑에 그림 보면 수직으로 대어준 이 스티프너가 있는데 스티프너가 바로 외부의 자굴 방지입니다. 외부의 자굴 방지를 하기 위해서 대어주는 게 스티프너예요. 외부의 자굴 방지. 자, 이 굴절이 되어버립니다. 뭐 적어라 보면 되죠. 잘 모르면 우리 옆구리에 살이 많이 찌면 자굴이 생기죠. 살이 삑삑이 나와요. 그러면 이쁜 드레스 원피스 드레스 이런 긴 드레스를 입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비비안니가 드레스 입을 때 안에 뭐를 입으세요? 코르셋에 빡 조아주죠. 이게 그 역할하는 거예요. 옆으로 자국이 안에 라인이 살기 위해서 빡 잡아주는 거죠. 아, 코르셋가 수직으로 된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둘러죠. 그 역할하는 게 스티븐 외부에 뭐다? 자굴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여기 주름살 자굴 생길까 봐 웃을 때 어떻게 웃는다? 요래 대고 대죠. 맞죠? 허허허 웃었어요. 여기 뭐다? 스티븐. 기억하냐? 스티븐. 그래서 이거 시험 몇번 했습니다. 그리고 아 이것도 냈었어요. 이것도 이제 한번 냈고요. 이 개념이 된다. 자, 간단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2번까지만 할게. 자, 2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탐보, 프레이트, 거드. 거드가 뭐예요? 보여요. 영어로 거드는 뭐다? 보고. 프레이트는 판이잖아. 판보다 이게 판보. 판보가 영어로는 플레이트. 거드입니다. 거드. 플레이트 거드고 영어로는 플레이트 거드고. 플레이트 거드고. 아, 저기서 얘는 외부는 전단력 부담을 합니다. 전단력을 부담을 하고 그리고 플레이트 거드는 판보. 한글로는 판보. 영어로 플레이트 거드.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하고 한글을 짬뽕해 쓸 수도 있습니다. 영어하고 한글을. 어떻게? 그러면
플레이트 복 이렇게. 이건 안 써요. 한글을 판을 쓰고 판그드 이건 안 씁니다. 이건 안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판보라는 것은 쉽게 있네. 자, 이 플레이트 판하고 자 그러면 강판 후판을 판을 갖다가 용접하던 뭐 리벳이나 형광 이런 거 돼가지고 조립해서 만드든 이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플레이트 자 그래서 프렌지 플레이트 판하고 외부 플레이트 이걸 갖다가 이 부분은 이 접합 부분이죠. 이거는 용접해도 되고 조립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판을 갖다가 조립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에 건축물에 쓰는 것보다는 교량 같은데 교량은요 일반 저런 형광 가지고 볼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물에는 이제 물건이나 사람이나 가구 이런 게 들어오지만 교량에는 뭐가 다닙니까? 차나 철 있죠? 기차 이런 게 다녀요. 무게가 틀립니다. 기차 한 량의 무게가 엄청나죠. 보통은 기차는 그한 칸을 보통 한 양이라 하거든요. 한 양에 사람 타면요. 그리고 저 화물차 이런 거 되면요. 화물기차 이런 거 되면 엄청 무겁습니다. 한 몇십 톤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차원이 틀리죠. 그 볼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판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커지면요. 박스형 보로 가요. 박스형으로. 사각형 형태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건물이 커지면 박스형으로 건물이나 교량 커지면 박스형 형태로 그래서 이제 이게 판본데 그러면 똑같아요. 똑같으면 프렌지 그래서 프렌지 플레이트 외부 플레이트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럼 스티퍼너 되고요. 그럼 여기서는 하나만 딱 공부도 하면 돼. 다른 거 공부할 필요 없고 거기 보면 그림에 보면 뭐 해놨습니까? 밑에 커브 플레이트란 용어 나오죠? 나옵니까? 커브 플레이트. 자, 그러면 여기에다 덧대어준 판입니다. 여기에다가. 프렌지 플레이트에다 여기다 덧대어준 거예요. 여기. 지금 커브 플레이트만 여기서 공부하면 돼. 커브 플레이트.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덧 판이에요. 덧판. 커브 플레이트. 커브 플레이트는 자, 이 프렌지 힙 모멘트 보강입니다. 힙 모멘트 보강을 위해서 설치해 주는 거예요. 위에서 설치하는 자, 이 판입니다. 강판입니다. 그래서 이힙 모멘트 보강을 줄여서 쓰면요. 힙 보강입니다. 힙 보강. 설치하는 강판입니다. 강판. 설치하는 강판을 커브 플레이트라고 해. 그래서 힙 보강 또는 힘 내력 보강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교수들은 짧은 걸 택했어요. 제일 짧은 거, 힘 보강. 길게 안 쓰려고 하고. 힘 보강. 힘에 대한 보강이다. 수평무제는 휠 수밖에 없죠.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처집니다. 거기에 대한 보강으로 되어주는 게 무슨 플레이트? 커브 플레이트라는 거예요. 더 띄워주는 판이다 이겁니다. 더 띄워주는 판. 그럼 모르면 우리 저거인데 여름 옷은 얇잖아요. 어깨가 각이 잘안 서잖아. 그래서 안에다 뭐 대어놨어요? 어깨 그 뭐라 해요? 어깨 뭐? 뽕! 뽕이라 하죠. 뽕. 맞죠? 뽕 넣었다 하잖아요. 맞죠? 특수 부위에 뽕이 들어가죠.
그거라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주위로 자 뽕이다 생각하면 돼. 덮하는 뭐다? 뭐라고 생각한다? 뽕. 자 그럼 뽕을 다 대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아 뽕을 댔는데 너무 돼가지고 너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 자 커브 플레이트는 거기 자 보시면 최대 몇 장까지 해놨어요? 최대 몇 장으로 한다? 3번에 보면 뒤에 해놨죠. 덮판을 보고 한다. 이때 덮판의 겹침은 최대 4장으로 한다. 그거 책까지 최대 4장이에요. 최대 몇 장? 4장이에요. 커브 플레이트는 덮판은. 자, 핵심을 잘 잡아 놓으시면 돼요. 기본. 자, 기본. 자, 입문가, 자, 제일 초반 단계니까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덮판. 그럼 모르면 덮어주는 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밥도 전부 다 뭐예요? 덮밥들이 덮어주죠. 근데 덮밥인데 안 덮어놓으면 덮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제육, 돼지고기 볶아가게 덮어주면 제육덮밥이, 그죠? 오징어, 오징어덮밥이에요. 그래서 덮어주는 판이에요. 그래서 덮밥. 간단. 봉어에. 그래서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런 거 위주로 해 놓으시고, 거기 이제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을 먼저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넘겨서, 페이지 154페이지, 조적자. 154페이지 보면 조적조. 자, 이 조적조는 조가 짤조자, 즉이 쌀적이라 했죠. 자, 이는 벽돌이나 블록이나 돌 같은 재료를 시멘트 모로타는 접착제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구조를 조적조라 했죠. 제일 줄이면 조적조고요. 조적 구조라고도 하고, 조적식 구조라고도 했죠. 이 같은 단어예요. 교수님들이 쓰기, 짧게 쓰려면 조적조라 쓰고요. 조적 구조 또는 조적식 구조 이렇게 쓰면, 그러면 뭐뭐가 이렇게 된다? 벽돌 구조하고, 벽돌 구조하고, 볼록 구조하고, 돌 구조 있죠? 이것이 조적조입니다. 자, 그럼 이거죠? 벽돌 구조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옛날 단독주택 붉은 벽돌이나 이런 시멘트 벽돌과 싸게 했죠? 그리고 볼록은 담장인데 했고, 그리고 창고 만들 때, 그리고 저런 데 달동네, 옛날에 지릴 때. 서울에가 의외로 볼록 구조가 많아요, 아직. 재개발 안 된대.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안 된대, 이제. 저기 주거환경에 있는 정비사업이 안 이루어진대, 아주. 있습니다. 도시들이 많아요, 의외로. 볼록 구조가, 아직도. 아니, 구석으로 돌아다녀보면 있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서울에 구석구석 가보면. 쉽게 겁니다. 어떤 데는 뭐, 서울에 어디 1억 찍었다 하고, 시가로, 실거래가로 신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안 팔락하잖아. 따온 계획서 안 쓰면, 맞아? 또, 읍계약서 쓰는 데도 있고, 따온 계약서 쓰는 데도 있고, 일부러 가격보다 더 위에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왠가 위에 쓰는 사람들은 매수한 사람이 나중에 팔때 세금 안 내도 되죠? 그래서 벽돌 구조, 블록 구조, 돌 구조 있죠? 자, 그래서 이세 개의 구조를 조적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벽돌의 규격 관련된 거 나오죠? 이거는 열심히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외울 필요는 없고 개념 알아두시면 된다. 자, 벽돌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건 개념 알아두세요. 아, 내가 외워가지고 문제를 맞춰야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아직까지 지문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제가 이야기를 강의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했거든요. 저때까지 강의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한 번도 안 됐다니까. 시험 내는 건 아니에요. 개념을 알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제일 길죠? 이게 길이가 되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키죠. 길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너비 있죠? 이게 너비겠죠? 이걸 너비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두께가 되는 거예요. 벽돌에서. 이 두께가 되는데. 그리고 이때 건축물이죠? 건축 부재의 자재의 끝부분이죠? 이 부분을, 끝면을 갖다가 이걸 마구리면 이렇게 마구리란 용어를 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기둥이 이렇게 있다, 말뚝이 있다, 뭐 나무다. 그러면 다 이걸 뭐라 한다? 마구리란 용어를 써요. 마구리. 그럼 새로 보면 발바닥하고 머리가 뭐다? 마구리가 되는 거예요. 마구리. 용어가 첨접해서 어려운 거지, 맞죠? 마구리라게, 마구리. 그래서 간혹 가리죠. 아, 그놈 소발바닥이 돼서 발크다고 할 때, 어떻게? 대본 들죠? 알죠? 그럼 마구리라 하면 되죠? 마구리라 하면 상대편이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브리통 크다, 마구리 크다라 하면, 맞죠? 아, 대갈 장군이들은 대번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구리가 크네. 이걸 마구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그 표준형 벽돌 있죠? 표준형 벽돌은, 치수가, 길이가 190, 이게 190이 되게, 길이가. 이게 190mm고, 너비가 얼마다? 90mm. 그리고 두께가 57mm 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타내면 나중에 그건 한번 설명해 드리겠네. 그 지금 거의 대부분이 쓰는 게 표준형 벽돌이에요. 얘가 표준형 벽돌이 거진 거의 많이 쓰이고 있는 거다 보시면 돼. 얘가. 그리고 이때 이제 벽돌을 갖다가 절단 가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간단히 한번 봐드릴게요. 나중에 뒤를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벽돌을 절단 가공해서 쓰게 되는데, 그럼 벽돌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공을 합니다. 그런데 벽돌의 길이의 직각으로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직각으로 절단을 하면, 이게, 보통 길이의 직각으로 하면 토막낸다는 표현을 합니까? 절단한다. 그런데 길이의 직각으로 이렇게 자를 때, 나무를 토막낸다 합니까? 나무를 절단낸다. 토막이라서요. 생선 토막 내죠. 몇 토막으로 헷갈리죠. 아, 생선을 절단, 몇 절단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토막이라서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절단 살인 사건을 못 받고 토막 살인 사건을 받잖아요. 길이 어떻게 직각으로 잘라서 버리죠. 맞죠? 이렇게 포뜩해 버립니까? 이렇게죠. 머리. 이게 토막 아닙니까? 모르면 토막 살인 사건을 기억하면 돼.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토막. 그러면 4분의 1로 잘라서, 그러면 이거는 4분의 1은 뭐다? 0.4, 0.25에 해당이 되잖아. 맞아? 25%잖아. 그래서 이걸 25 토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25 토막. 일단 기억하세요. 무슨 토막? 2호 토막. 2호 토막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걸, 4분의 3 토막은, 4분의 3 토막은 4분의 3이 0.75잖아요. 그러면 무슨 토막?
치료 토막 개념이 되는 거예요. 치료 토막. 그리고 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만 잘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벽돌을 절단해서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절단해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길이 방향으로. 그럼 이때는 이걸 뭐 반절이야. 반절이라고 쓰는 게 반절. 그럼 이제 벽돌 요렇게만 아니고 요렇게 절단해서 절반만 딱 잘라 쓸 수도 있겠죠. 토막광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잘라 정확히 2분의 1을 잘라 쓸 수도 있을 겁니다. 2분의 1. 이거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거는 오공토막이라고 하면 돼. 이거는 반토막이. 이건 반토막 있네. 반토막 이렇게 써요. 이건 오공토막이라 쓰고 반토막이라 씁니다. 그 보통 키 작은 사람을 보통 뭐라고 많이 씁니까? 짜리몽땅하다 하고 반토막이라는 사람이 쓰는 사람도 있죠. 저 반토막밖에 안 되네 막 이러죠. 키가 작아. 저희는 제가 위에 우리 다른 소대장님을 반토막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키도 어느 정도 작은데 하는 행동이 다 반토막이라서 생각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벽돌 격파해야 되는데 단정단 하면 진짜 좋은 벽돌 사와가지고 제일 좋은 벽돌 사온 거예요. 우리 중대장님이 벽돌 사오라니까 차 끌고 나가서 진짜 집 짓는데 좋은 벽돌 있죠. 붉은 벽돌 그걸 사온 거야. 강도 제일 좋은 거로 A급으로 제일 좋은 거로 사온 거야. 그러니까 격파를 해야 뭐 격파를 못 해요? 격파하는 방법을 몰라가 내가 다 가르쳐 줬습니다. 2등병인 내가. 제 앞으로 쳤던 사람들 다 떨어졌어요. 단정을 못 닦습니다. 앞에 분, 나가 분들. 안 가면 벽돌을 어떻게 격파해야 되는 거 하면요. 최대한 벌려야 돼요. 맞죠? 그걸 최대한 벌려가지고 여기를 때려야 되는데, 이거 가깝게 놓고 때리니까 아프지. 최대한 멀려. 내 교육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발 손으로 때리지 말아라고. 이걸로만 때리면 아파. 몸무게를 실어야 돼. 몸무게로 때려야 돼. 그러면 이게 탁 휘어지면서 어떻게 잡아 당겨지잖아. 그렇게 탁 부러지는 거예요. 기와장 격파 다 그런 원리예요. 몸무게로 때려야 돼. 손으로 때니까 아야 되죠. 요걸로만 딱 칩니다. 아픕니다. 벽돌 안 깨집니다. 저 단련 한 사람들은 깨울 수 있죠. 격파 단련 한 사람들은 깨고 못 깹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반토막이라고 불명을 지어놔가지고, 그 이후로 그 사람 계속 반토막이라고 불리셨습니다. 자, 보시고.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좀 알아도, 그 다음에 이제, 벽돌의 품질 개념 나오죠? 벽돌의 품질 개념 중에서 소성이 잘된 벽돌. 소성은, 자, 그 밑에 용어 해놨죠? 용어 정리해 보면. 가마에서 벽돌이나 햇돌 따위를 구워 만든, 쉽게, 이거 어려워요. 용어 사전에 용어는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하나 써놓은 게 용어 사전에 용어야. 용어 사전에 용어는 어렵습니다. 쉽게 소성은 열을 가해서 굽는 게 소성이라 보면 돼요. 그러면 소성이 잘된 벽돌은 무슨 벽돌이다, 1번에? 잘 구워진 벽돌 시계. 열을 가해서 굽는 게 소성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열을 가해서 굽는. 그럼 여러분은 저거잖아. 도자기 이런 거 만들 때 봐요. 옹기 이런 거 만들 때 만들어가지고 굽죠. 맞죠? 구워요 안 구워요? 굽잖아요. 열을. 맞죠? 그래서 소성이 잘 된 벽돌은 잘 구워진 벽돌입니다. 잘 구워진 벽돌이 무슨 벽돌? 소성이 잘된 벽돌입니다. 잘 구워진 벽돌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럼 소성 온도가 높다는, 굽는 온도가 어떻게? 높다는 거예요. 소성은 열을, 그래서 잘, 열을 가해서 굽는 게 소성입니다. 불로 굽는 것이 소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성하고 앞에서 소성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소성은 뭐고? 열을 가해서 굽는 게 소성이고, 앞에서 강제에서 재료의 성질에서 소성은 있죠? 틀립니다. 그래서 소성은 뭐라 했어요? 외력이 작용해서 오랫동안 작용해서 변형이 유지되는 거라 했죠. 원상 회복하는 게 아니고 변형이 된 게, 그게 유지되는 성질이 뭐다? 소성이고. 여기서는 잘 굽는 거예요. 한문이 틀려서 그래. 그래서 그때 따라서 소성의 개념도 달라진다. 그렇게 열받아요. 처음 공부하는데, 유수하고 또 달라지거든. 한물이 달라요. 그게 소성이 틀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봐두시고, 소성이 잘된 벽돌을, 자, 그러면, 잘 굽는다고 하는데, 시멘트 벽돌 굽는 거못 봤는데, 그죠?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벽돌은 이미 기원전부터 사용됐죠. 맞죠? 근데 그때 시멘트 벽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건 무슨 벽돌이다?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거죠. 이게 흙 가지고 만든 거죠. 붉은 벽돌이. 이게 보통 벽돌이에요. 보통 벽돌이, 붉은 벽돌이 보통 벽돌이에요. 흙을 점토로 구워서 만든 벽돌이.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소성이 잘된 벽돌, 좋은 벽돌이라는 게. 보통 벽돌이 무슨 벽돌이기 때문에? 붉은 벽돌이 보통 벽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심하세요. 시멘트 벽돌이 보통 벽돌이 아닙니다. 아, 시멘트는요, 역사가 얼마 안 됐어요? 200년도 안 됐어요, 아직. 역사가. 영국의 조세프 앞디라는 사람이 시멘트를 만들었거든요. 역사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잖아요. 콜로세늄이죠. 콜로세늄이 벽돌하고 돌로 만들어졌잖아요.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강도가 큰, 근데 이때 벽돌의 강도 있죠? 자, 벽돌의 강도는 무슨 강도에, 이 벽돌의 강도는 압축력에 견디는 압축 강도예요. 압축 강도입니다. 벽돌의 강도는 무슨 강도? 압축 강도, 압축 강도. 압축력에 견디는 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벽돌을 격파할 때는 절대 이 간격을 넓혀야 돼요. 그래야지 휘어지죠, 맞죠? 바닥에 놓고 때리면 안 됩니다, 벽돌. 그리고 훈련소에서 격파하는 벽돌은 격파용 벽돌을 가져와서 깹니다. 그거는 훈련소에서 벽돌 격파 못하죠. 겁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훈련소에서 그거 운반하는 게 있었거든요. 일요일 같은 운반해봤거든요. 들어오는 거. 가다가 떨어뜨리면 깨지더라고. 내가 몇장 놓고 때리고 이랬거든요. 잘 깨집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있던 운반은 내가 다 가르쳤으면 제가 격파 진짜 잘 된다고. 아,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일요일날 맨날 저거만 했습니다. 청소, 이런 거, 풀 뽑고 이런 거 했습니다. 아, 훈련소에 가면 일요일날 뭐 합니까? 기독교, 전주교, 불교, 이런 교고 다, 믿음 다 가거든. 나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자대 가서 무조건 갔습니다. 기독교도 갔다가, 전주교도 갔다가, 불교도 갔다가. 골고루 믿어줘야 된다고, 신은.
그래서 벽돌 잘 격파됩니다. 그 못 격파는 인간아, 왜 겁이 그리 많냐 이러면 됩니다. 잘 깨집니다. 압축 강도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때 벽돌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슨 강도다? 모르타르죠. 모르타르입니다. 그럼 이게 접착재료죠. 얘가 접착재료인 거예요, 모르타르가. 얘가 접착재료. 모르타르는 시멘트하고 무엇을 갖다가 모래. 시멘트하고 모래를 배합을 해서 물비빔한 거죠. 물비빔한 게 모르타르예요. 이게 모르타르잖아요. 그럼 접착재료가 모르타르입니다. 그럼 이 모르타르의 강도는 무슨 강도일까요? 모르타르 강도는? 이 모르타르 강도는요? 강도는 얘는 부착 강도예요, 부착.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착, 접착이라고 하지. 부착 강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뒤 글씨가 뭔지 아나?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벽돌의 강도는 무슨 강도가 제일 중요하다? 압축 강도입니다. 압축 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벽체를 쌓아 올리잖아. 벽체 살 때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넘겨가 보시면. 자, 벽돌의 종류 해서나요? 벽돌의 종류. 벽돌의 종류를 보시면 이런 건꼭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벽돌의 종류는. 그래서 보통 벽돌이, 그게 해놨죠? 붉은 벽돌, 검정 벽돌, 이거 흙을 가지고 구워서 만든 거지. 보통 벽돌이에요. 그리고 특수 벽돌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 무슨 벽돌 나옵니까? 포도용 벽돌 있죠? 이거는 쉽게 도로 포장용을 줄인 거예요. 포도, 도로 포장용 벽돌. 자, 그러면 옛날 도로를 갖다 인도블록 가지고 깔았다가 요새 인도블록 다음 세대에 포도용 벽돌이 나온 거예요. 벽돌로 했다가 요새는 또다 뭘, 요새 뭘로 합니까? 돌로 하잖아요. 인도. 요새 인도 돌 가지고 해가지고 하죠. 근데 어떤 데는 보면 간혹 가다 이거잖아. 얼마,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바꾸고 하는 데 있죠. 그 공사가 어느 때 합니까? 봄, 여름, 가을도 아니고 어느 때? 겨울철 연말인데? 아, 배정된 거 그거 집행한다고. 예산 집행, 예산을 안 쓰면 그것만큼 다음에 깎인다 카네. 그때 옛날 포도용도 했다가 이제 간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무슨 벽돌 나옵니까? 내하벽돌이 나옵니다. 내하벽돌. 내하벽돌은 자, 이 고온에 견디도록 제작된 벽돌이 내하벽돌입니다. 내하벽돌. 자, 여러분 고온에 견디면 거기 한 2000도, 2000도씨까지 견디도록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거죠. 저런 데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자, 벽난로에 불 계속 대잖아요. 그러면 시멘트 제품은 계속 되면요, 나중에 갈라져요. 그래서 주의하실 거, 제발 콘크리트 위에서 고기 구워먹고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폭발해 버립니다. 콘크리트에서 막 고기 구우시고 이런 분들 많아요. 콘크리트가 500도씨 전까지는 수축을 했다 넘으면요, 팽창해서 폭발합니다. 오랜 장시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비행 청소년들이 꾸먹다 터졌잖아요. 아직 공사하다가 중단된 건물도 있죠. 거기 보면, 뭐, 하여튼 그런 많이 가, 사람들이. 그래서 막 고기 구우먹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고, 그래서 얘는 알아두실 것이, 쌓기 모르타르, 내하 점토나 내하 모르타르 이런 걸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죠?
꿀뚝 내부 같은데, 옛날에 보면 저런 게 있죠. 여러분들, 중앙집중식 아파트 보면 꿀뚝이 둥그런 꿀뚝 올라갔잖아. 밖에는 철근 콘크리트인데, 안에가 내야 벽돌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럼 철근 콘크리트는요, 나중에 못 이겨 불에, 고온에. 그래서 일정 시간은 견디지만, 몇 시간은 견디지만, 계속적으로 견딜 수는 없고, 그 안에다가 내야 벽돌을 쌓아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있죠? 가마, 있죠? 가마나, 이런 거숯 굽는 데 보면 안에 그 벽돌이 내야 벽돌이에요. 아니면 벽난로 같은데, 맞죠? 이런 데 벽돌이에요. 고온에 견디고, 무슨 벽돌? 내야 벽돌입니다. 근데 내야 벽돌은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내하 벽돌은 다른 거 몰라도 되고, 유일하게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거는 벽돌에 물축임을 안 합니다. 얘는 벽돌 물축임 자체를 안 합니다. 내하 벽돌은. 물을 안 축여요, 벽돌에는. 벽돌은 안 축이고요. 자, 내하 점토는 아니면 내하 모로 타러 가지고 쌓아 올라가요. 얘가 수경성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흙이 수경성이에요, 기경성이에요. 물 보면 경화가 강도가 생기는 걸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게 경화라겠죠. 경화가 경화하는데 물이 필요한 자료가 물이 있으면 단단해지는 게 수경성 재료고 물이 있으면 안 단단해지고 공기가 있어야지 단단해지는 게 기경성 재료입니다. 그러면 내하 점토나 내하 모로타는 기경성 재료거든요. 수경성 재료가 아니에요. 근데 시멘트는 물이 있어야지 단단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적더페가 물 뿌려주죠. 물안 뿌려주면요. 안 돼요. 갈라지고요. 강도가 잘안 나와요. 물이 있으면, 그럼 흙에는 물을 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 약해지죠. 가서 한번 해봐요. 흙 발라놓고 막물막 계속 뿌려봐요. 강도 나오나 안 나오나. 그래서 비 많이 오면 산사태 나고 막 이런 이유가 그죠? 걔는 수경성이 아니야. 그러면 비가 오면요. 흙이 수경성이었으면 비가 오면 단단해가지고 안, 산사태가 안 나야 되는데. 맞으면 산사태 확 내려가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경성 재료가 아니야. 접착 재료가. 기경성 재료, 물을 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유는 설명드리고, 딱 이것만 기억하자. 내하 벽돌로 물축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쌓아놓으면 돼. 그러면 벽난로에 벽돌을 쌓았는데, 흙 가지고 이제 이렇게 벽돌을 쌓았어요. 내하 벽돌 쌓았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강도 나오죠. 아, 막, 흙 가지고 벽돌 쌓는 데에다가 막물 뿌려줘봐요. 내려앉습니다. 벽돌을 물축이면 흥건하게 나가 돌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타르, 얘가 뭐다? 접착재료입니다. 모르타르가 접착재료였죠. 그래서 얘는 부착 강도가 자, 뭐다? 가장 중요시 된다. 그지? 접착 강도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시험은 사실 뭐가 나왔는가 하면 저기 나왔으면 뒤에 넘겨보십시오. 158페이지에 보면 거기 핵심 정리해가 나오죠? 이게 손가락 이렇게 있는 핵심 정리 나오죠? 그 1번, 모르타르 강도는 벽돌 강도 뭐다? 이상이 돼야 돼. 요거 가지고 시험에 냈었어요. 요거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2번 가지고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네개 중에 낼 겁니다. 기본적으로 낼 때는. 1번만 냈어요. 1번만. 그, 낼걸네 개를 해 놓은 겁니다. 네 개를 해놨고요. 그런데, 몰라낼지는. 그래서, 혹시나 보면요, 이겁니다. 앞에 다시 와 보십시오. 좀 어렵게 내면요, 이 배합, 이 비율 가지고 언급을 할 수도 있어요. 배합 비율 가지고. 어렵게 내면, 치사하게 이게, 치사하게 어떻게?
될수 있으면 마치지 마세요. 이럴 때, 여기서 지금, 힘들어요. 힘안 들어요. 그거 딱 보니까. 힘들겠죠? 외우려면 힘안 들어요. 들어요. 들죠? 그래서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그게 일단 모르타르의 무슨 비합비다? 용접 비합비입니다. 그래서 1번에 모르타 용접 비합비 나오죠. 그러면 항상 이겁니다. 시멘트가 1이라는 거예요. 1일 때, 맞죠? 시멘트가 주인공이잖아, 맞죠? 자, 쉽게 시멘트가 결합을 시켜줍니까? 모래가 결합을 시켜줘요? 시멘트가 결합제잖아요. 접착제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시멘트 1일 때 줄눈 모르타르 나오죠? 줄눈 모르타르 벽체용이 뭐가 됩니까? 얼마 됩니까? 1대 2.5에서 3배라는 거죠. 맞죠? 맞죠? 시멘트 1일 때 모래가 요 사이에서 된다 이게 모래가 그래서 보통 1대 3 형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1대 3 정도. 시멘트 1일 때 모래가 몇 얼마? 3의 비율로 간다 이거. 근데 요걸로 정확히 알아두세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아, 옛날엔 하지 말았겠는데. 근데 처음으로. 이제 이 인간들 내꺼 없어가 이제 치사하게 들어갈 거 대비해서. 아, 그 다 외울 수는 없고, 맞죠? 다 외우라 하면 이래. 아이고, 희설개론 싫다 이러면서, 아, 공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하지. 그러면 시멘트 1일 때 모래가 얼마다? 요 비율이다. 그래서 거기 갈로 속에 뭐 해놨습니까? 세골제 해놨죠? 세골제. 세골제가 뭐예요? 간을 세자잖아요. 모래. 세골제가 뭐다? 모래입니다. 모래. 거기 갈로 속에 세골제 나오죠? 나오죠? 네, 세 글자가 모래입니다. 모래. 비율을 나타낸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다 하시기 힘드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자, 158페이지 줄눈 나오죠? 줄눈. 원래 줄눈은 뭔가 하면 조인트죠. 재료와 재료 사이. 줄눈이라는 것은 조인트입니다. 쉽게 재료와 재료 사이입니다. 재료, 재료 사이. 그러면 여기에서는 벽돌하고 벽돌 사이가 뭐다? 조인트 줄눈이에요. 그럼 벽돌, 벽돌을 뭘로 쌓아 올라갔습니까? 모르타르죠? 모르타르 부분이 줄눈이 되는 거예요. 모르타르가. 기억하세요? 모르타르가 뭐다? 줄눈이 되는 거예요. 줄. 재료.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이제 우리 최근에 건물이 유리로 외부를 많이 하죠. 그건 유리 사이에도 뭐다 줄눈이 생겨야 되죠. 그런 게 다 줄눈인 거예요. 재료와 재료 사이. 재료와 재료 사이입니다. 거기 뭐다 줄눈이 줄. 그럼 벽돌과 벽돌 사이, 블록과 블록 사이, 돌하고 돌 사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성이죠? 하성이라고 하죠? 수원성이 일부분이 벽돌 가지고 됐죠? 전체가 벽돌이 아닙니다. 수원성 가보신 분도 있죠? 정조가 누구 시켜서 지은 겁니까? 그때 누가 정약용? 그때 거중기라 했습니까? 벽돌도 이용했고 또 맞죠? 그래
그래서 그 벽돌과 벽돌 사이 이런 거를 뭐라 한다? 줄눈. 그럼 자, 다 적용하기 위해서 이걸로 써준 거예요. 그러면 각각이 틀려지니까 그죠? 그럼 집에 가서 욕실에 뭐가 붙여져 있습니까? 타일이 부착돼 있죠. 그럼 타일 타일 사이 고기마다 줄눈이 되는 게 간단합니다. 알면 쉽고 그냥 이렇게 보면 어려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부터 보면 돼. 그러면 이 줄눈은 가로든 세로든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줄눈은 요거까지만 기본 이제 지문으로 잡고니까 표준은 10mm예요. 표준은 10mm가 표준이에요. 왜 표준은 10mm인가 하면 치수 때문이에요. 아까 표준형 벽돌이 190mm라 했죠, 길이. 너비가 얼마? 90. 90, 190에다가 10mm 합치면 20, 200mm, 20cm, 10cm가 되잖아요. 그리고 볼록 길이도 390mm. 그리고, 자, 뭔가 하면 290mm짜리 볼록이 있고 이랬거든요. 볼록 크기. 그다음 10mm 맞추면 40cm, 400mm, 200, 300mm가 되거든요. 그래서 표준은 몇 mm다? 10mm를 기준 잡는 거야. 표준은 10mm다, 이게. 아, 그래서 아까 저걸 가르쳐, 벽돌 길이를 가르쳐 준 거야. 너비하고. 190mm, 90mm. 아, 적용할 때가 있다 해서. 그걸 시험 내는 건 아니라 했죠. 그래도 그거 막 외우시는 분들이 많다. 아, 아니요. 제가 왠가 하면 질문을 많이 받거든. 외우는 게 아니고, 뒤에를 위해서 해드립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다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아, 책에 보면요. 또 칼라로 된 데는, 거기 막 칼라로, 표가 칼라로 돼 있잖아. 이게 중요한 건줄 알고, 처음 공부하는 데는 그 치수를 다 외워버리대요. 혼자 공부하면 다 외워. 또 그리고 중요도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것도 다 가르쳐 주고 막 이러니까. 뭐 시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냈잖아. 제 강의 시작한 이후로 죽어도 안 낸다 그래서 2회 때부터 이야기했는데요. 나올 게 아닙니다. 자, 그럼 표준 10mm고 내하 벽돌만 6mm예요. 6mm. 요거만 내하 벽돌만. 자, 왜 내하 벽돌은 6mm인지 앞에 잠깐 가봅니다. 내하 벽돌은 거기 너비가 보면 110몇 밀리입니까? 4mm, 114mm. 그럼 6mm 합치면 얼마 됩니까? 120대거든요. 그리고 내하 벽돌은 줄눈 부분이 크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맞죠? 최대한 벽돌이 많이 차지하는 게 좋거든요. 최대한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내하 벽돌만 6mm가 표준이고, 나머지는 무엇이 된다? 예, 10mm가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 알아두십시오. 뭐, 그 정도 일단 먼저 공부해 두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161페이지죠. 벽돌 쌓기법 나오죠. 여기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